그러니까 제가 밴드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진입 장벽이 뭐냐면은 악기를 다뤄야 되니까 악기가 뭔가 어려울 것 같고 그치. 근데 악기 이제 유튜브만 봐도 요즘은 너무 잘돼 있어서 뭐 악기 그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 콘텐츠들도 많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용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뭐 형이 아까 펑크 음악 하는 거랑 궤를 같이 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펑크는 솔직히 말해서 센스만 좀 있으면 코드 3개만 가지고도 자작곡을 한 7곡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쵸. 그러면은 그것만 연습을 해서 공연할 수 있게끔 되면은 공연을 할 수가 있어. 맞아.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간단해. 얼마나 이게 간단하고 막 쉬워. 처음부터 막 화성악 뭐 도레미파솔라에서 스케일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 조지고 이쯤 되면은 할수 있다. 이거 좀 돼야 돼? 좋죠. 난 이게 아니야. 상관없어. 이게 되면 뭐든지 열 받네. 그게 아니라 좀잘 생겼다고 지금 나한테. 절대 아니야. 내보. 그게 아니라 이제 근데 저희가 상관없다고. 어렸을 전혀. 때 멋있게 봤던 밴드들의 이 아, 공통점들이 유명한 다 이게 다 밴드들이. 있잖아. 그지. 그래서 내가 안 유명한 밴드 좋아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그죠. 뭐 그런 근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. 펑크 음악으로 이제 그치. 진입을 해서 아무것도 안 돼도 그냥 펑크로 하면 돼. 저희가 얼마나 즐거워. 여담으로 제가 이제 미스피츠도 좋아해가지고 이제 미스피츠가 어떤 서브컬처에 그 미국에서 80년대, 70년대 그 서브컬처 1세대란 말이야. 그이 서브컬처를 어떤 만든 장본인이나 다름없어요. 그 음악 외적인 사업이라든지, 그러니까 이제 글랜덴직이 미스피치를 만들어서 그 외향이라든지 미스피치적인 거기까지만. 핀드클럽까지 해서 미스피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주시면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적당하게. 결론은 뭐냐? 미스피치 노래가 존나 컴팩트하고 미니멀리즘하면서 그 최소한의 코드 진행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이 그런데도 글로벌 스터잖아. 라몬즈도 그렇고. 약간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싶구나.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복잡하게 공부하듯이 어렵게 접근을 안 해도 미스피치 같이 될또수 있다. 할 수도 있는 게 당신도 미스피치 같이 될수 있습니다. 아니면 라몬즈. 약간 이런 느낌. 쉽진 않겠지. 라몬즈. 와, 라몬즈는 어마어마하죠. 라몬즈는 또 특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밴드도 밴드지만 제가 예전에 그 어디 동대문에서 라모네스 티셔츠 10,000원 이렇게 파는 걸 봤어. 근데 이게 무슨 브랜드가 됐어. 죄송하지만 미스피치도 그래요. 그 어머니들 옷 가게에서 여기 미스피치가 여기 써 있더라고. 좀 라몬즈. 나는 얘기가 좀 이렇게 계속 순조롭게 이렇게 하나씩 넘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. 나는 뭐 그런 꿈과 희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뭐 볼링이나 골프나 이런 걸로 예를 드는데 뭐 볼링으로 골프로 유명한 플레이어가 돼서 뭐 TV에도 나오고 이렇게도 될수 있지만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즐기면서 노는 것도 충분히 보람차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 승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나 3코드 알아. 나 기타 칠래. 되고 있는 거? 몰라요. 누구? 이거 녹음 끊긴 거 아니야, 이거? 아, 그래? 이것도 끊긴 거 아니야? 그럼 잠깐 모니터링 하는 시간 가져볼까? 네. 그래서 지금 이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이제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DM이나 편하게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매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엄밀히 말하면 우리끼리 저희는 놀자. 아니라 이제 형이 이제 뭐 하는 건데. 아, 네네. 근데 그래서 매칭을 좀 해주고 댓글에서 그래서 이제 밴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창고도 있다. 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네. 저희 이거 노가리 까는 거를 보시면서 나 밴드 하고 싶었는데. 나도 그러면 이제 밴드 하고 싶다. 댓글을 달았으면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까지 맞아요. 소기능을 해줄 수 있다. 밴드가 정말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이거 말고도 장점이 너무 많은 게이 합주의 짜릿함 아까 얘기했고 이 멤버들끼리 이제 뭘 약간 결혼? 맞아. 밴드 하면은 거의 연애 맞아. 같은 느낌, 연애. 맞아. 이게 이제 아까 그 듀오를 얘기하고 이제 트리오를 얘기했는데 이제 내 입장에서 이제 내 남편이 2명이 있는 거지. 내 남편이 이제 3명이 있는 거지. 약간 이런 느낌.
거의 연, 밴드 멤버는 진짜 약간 연애나 뭐 결혼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. 맞아.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막 찬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거 할 건데 아 아니지 뭐 작은 세계지 않을까. 서로의 그 룰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뭐 독단적이면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은 그 커뮤니티 가장 작은 커뮤니티 같은데 거기서 이제 너가 느끼기에는 뭐 연인 관계 같이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맞아. 그냥 음악으로 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왜냐면 음악 취미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치. 그러니까 종이랑도 음악 얘기를 하려고 나는 음악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거의 월드클래스 음악을 너무 잘하는 절대 음악 갤럭시 익스프레스 아닙니다 음악을 잘하지 못합니다. 저번 주 그 홍우육구에서도 갤럭시 공연을 이거 원래 이제 갤럭시 다음에 럭키였는데 공연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. 아 그런 거 나도 너무 계속 보고 싶어. 진짜로 이 앞에 있어서 칭찬하는 거 1도 없고 서로 그냥 그러니까 서로 앵콜을 부르는 이유가 아 한 곡만 더 해주면 안 돼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음악을 너무 잘합니다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찾아보세요. 아 이게 갤럭시 익스프레스 같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. 저는 그거니까 유튜브로는 전달이 안 되고 갤럭시는 직접 와서 공연 봐야 이제 좀 그것도 있어. 하고 싶은 얘기가 밴드 하는 것도 재밌는데 밴드들끼리 서로의 음악을 이제 보고 그게 현장감이랑 라이브를 사실, 보고 그지 못하는 밴드들 보면 그게 이제 좀 떨어지는데 난 갤럭시는 추천할 수 있다. 약간 슬램덩크 같이 슬램덩크?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이 막 그런 거 있잖아. 그 이제 관전하면서 이제 막 그 슬램덩크 보면 아까 존나 재밌는 경기를 보는 거지. 더블 드리블을 하고 있어. 그새 이렇게 실력이 늘었나? 뭐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스포츠랑 이렇게 음악이랑 난 같이 하기 싫은 게 거기는 승패를 가르고 계속 그 뭐 동그라미를 쫓아간단 말이야. 동그라미 부르는 게 당연한데 쫓아가. 그리고 발로 차기까지 뭐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. 맞아, 근데 맞아. 그거보다는 약간 이거는 그냥 서로 리듬에 타서 신나게 춤추고 놀고 승패가 없고 그게 너무 좋다. 난 모두가 비교를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다. 뭐 시끄러워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시끄러울 때 공연할 때 1층에 이제 민원이 민원에서 이제 경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또 바쁜 시간을 뺏고 그 예를 들어 국민의 혈세를 이런 데 소비되는 게 난 안타깝다. 그런 생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이 춤추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. 그리고 전문 공연장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. 예. 그래서 성인들이 전문 공연장에서 3시간, 4시간 서 있기가 술도 안 먹고 음료 반입, 그냥 물만 반입한 가능한 곳에서 공연을 보는 게 너무 지루하더라. 맞아요. 내가 그냥 경험했을 땐. 그래서 나도 그거가 이해가 안 돼서. 네,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뭐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다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든지. 그게 가장 뭔가 밴드를 만들어도 당장 할 데가 없어서 뭐 그냥 친구 지하실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. 맞아요. 보다는. 그리고 공연장이 많이 뭐 만들어져 있긴 한데 거기서는 진짜 그 뭐 간단한 취사가 안 되니까 그럼 한 2시간, 3시간을 가만히 서 있기도 의자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. 아 공연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 하라고 해놓고 이제 갑자기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.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매번 만들고 지금 실패의 연속이지만 지금 또 여기도 또 만들었어. 그리고 여기서 우리 공연 한 5번 했고 갤럭시 익스프레스도 공연했고 로눌페리지도 공연을 했고 럭스도 공연을 했고 네.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너무 시끄럽다. 또 이런 자제가 들어와서 저희는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 여기 시행령이 있네. 네. 좀 도와주세요. 저희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. 이게 무슨 소리야. 지금 있는 데에서는 혹시 대통령이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. 아니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법을 올리는 사람이 하는 거지. 대통령이 전지전능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. 누가 하는 거지? 입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. 입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. 국회의원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 나으리 좀 이 영상 보시고 있으시면은 좀 이걸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좀.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지. 그냥 무전든 나오긴 했는데. 저도 몰라요.
검색을 해보고 있어. 그래서 문화, 체육, 관광 둘이 업무를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또 안 돼. 어렵다. 머리 아프다. 나 이런 거 하려고 뺀다는 거 아닌데.